네, 현장 도착했고요. 이제 일을 좀 해봐야죠. 그래서 왕가마중 그런 거 조금 가지고 들어왔습니다. 네, 여기는 화성의 남동쪽인데요. 평택하고 바로 접경입니다. 접경. 그래서 요거 취득한 지도 꽤 됐고요. 그 당시 이제 에피소드인데, 제가 2등을 했어요. 2등. 계속 문제가 있어서 이제 뭐 팔렸다가, 그 다음에 다시 재경매 나왔다. 그런 과정에 여기가 이제 그 이주자를 보시면 집들이 있고 이주자 택지 지구인데.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등인데도 요거를 취득을 한 이유가 그 원인이 그때 특별 매각 조건이 붙었습니다. 그래서 보증금 10%가 아니고 20%였었어요. 근데 1등짜리가 1등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10%만 써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저기 입찰 그 서에 입찰 그 제출 서류에 수차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. 공차가 하나 들어가도 안 되고 빠져도 안 되고 하여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. 빠지면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요거 2등인데도 제가 사게 된 거죠. 그래서 뭐 2등인데도 산게꽤 있습니다. 여기만 해도. 또 다른 데저 당진 쪽에도 그런 게좀 있고. 그래서 이거는 지목은 전후로 돼 있는데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지목 변경하면은 바로 대지로 바뀌는 그런 땅입니다. 그래서 오늘 가까운 데인데도 별로 못 왔어요. 그래서 또 왔습니다. 일부는 뭐 이렇게 고추들 심어 먹고 그러고 있고 그렇죠. 아, 오늘 날씨 아주 더워요. 왕가마중 72급 플러스 모종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축축 늘어집니다. 물을 주고 기다리고 있고요. 그래서 왕가마중 늦었는데 좀 심어볼까 하고, 다른 데는 심은 데가 있는데 여기는 가까우니까요. 농장에서 좀 가까우니까 여기에다가 72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심어 보겠습니다. 네, 빈 공간을 대량 이제 풀을 대충 뽑고요. 여기다 제초제를 줄 겁니다. 저 반대편도 그렇고요. 네, 이쪽에도 제초제를 주고서 왕가마중을 후다닥 심을 겁니다. 네, 이제 제초제를 뿌릴 건데요. 제초제는 아이고 많이 보셨죠? 그 옛날 그 유명했던 그라목선 마저때문 뿌리고서 되돌아서면 싹 죽어서 있어요. 그래서 요거 아주 요건 저기 뭡니까 창고에 남은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요거 급할 때는 요거 가지고 다닙니다. 전착제 같이 혼합해 가지고요. 식물 아주 전멸약입니다. 전에 수년 전에 이거들 먹고 많이들 저 세상으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게 지금은 없어졌어요. 판매를 안 합니다. 아예 생산조차도 안 하는 건데요. 이게 좀 남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뿌리는 거예요. 네, 줄 맞춰서 대충 다 심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물을 주고서 그 다음에
입체 제초제를 다시 한번 주고 나가면 되겠습니다. 네, 물까지 다 줬고요. 이제 입체 제초제 뿌리면은 끝납니다. 예, 입체는 저 스톰프라고 하는 거 요거 뿌릴 거예요. 네, 왕카마 종식제가 끝났습니다. 와, 뭐 엄청 더우니까 말이 안 나오고요.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래서 스톰프 입체 뿌렸고요. 한동안 이제 안 들어와도 되고 한두 번 이제 비료 뿌리러 오고 그 다음에 가을에 소리 오기 전에 한번 들어와서 수확하면 끝입니다. 그래도 여기는 가끔 올 생각이 이 근처에 맛있게 하는 그 중국 음식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나가다가 너무 더우니까 냉면을 먹는 게 아니고 이열치열로 맛있는 짬뽕을 먹고 나갈 겁니다. 아이고 너무 더워요. 야, 이런 날 하다가 쓰러집니다.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시고요. 예, 그러면 오늘의 일상이었습니다. 오늘 간단하게 또 여기 와서 원정 게임 뛰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예, 뭐 여기는 벌써 벼가 패가지고 뭐 형체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다 됐어요. 이게 빠른 배예요. 이쪽도 그렇죠. 대단합니다. 이쪽은. 예, 드디어 짬뽕이 나왔어요. 네, 예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거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.